아이고, 그러면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래요. 아니, 강수지 씨 그만 좋은 게라고. 뭐 기분에 따라 또 저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많이 강수지 TV에서 하니까.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. 안녕하세요.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. 오늘은요, 저희 집 거실인데요. 여러분들이 늘 많이 봐오셨던 이 벽면, 거울과 비비아나가 아가 때 그렸던 그림을 이제 액자 프레임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었었는데, 이 식탁 기억하시죠? 여기서도 약간 다이닝 공간 카페 같이 사용하려고 했다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놨어요. 그래서 약간 콘솔 느낌? 아주 큰 콘솔이죠.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커다란 테이블 위에 꽃집처럼 꽃이 막 여러 꽃이 올라와 있고 식물도 올라와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. 얘를 좀 앞으로 빼고 여기다가 의자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. 그래서 지금 저희 집 거실 공간이 소파, 암체어 둘, 그리고 이 공간이거든요. 여기다가 소파가 사실 있는 게 좋죠. 이렇게 다 마주 보면서 얘기하고 하려면.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커다란 식탁이 있는데 부엌에 또 식탁을 샀잖아요. 얘는 너무 추억이 가득한 그런 식탁이라서 누군가에게 못 주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계속 가지고 있고, 제가 좋아하는 이런 나무 고재로 상판이 돼 있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제가 써보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놓고 사용하다가 뭐 기분에 따라 또 저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많이 강수지 TV에서 하니까 한번 좀 앞으로 빼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뺄 때에는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. 아,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이걸 아주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속으로 저게 우리 집에 필요한가 했는데 나중에 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열면 온갖 패브릭류가 있는데 이렇게 극세사 담요가 있습니다. 이 담요를 다리 밑에 까는 거죠. 자, 그러면 먼저 이 위에 있는 것을 옮겨야죠. 아이고 무거워, 아이고 무거워. 맨날 이제 곧 저희 남동생네 가족이 옵니다. 그러면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겠어요? 여기를 좀 빼고 여기 두 명 앉아서 소파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걔네가 다섯 명 오고 우리가 셋이니까 셋, 넷, 다, 열, 뭐 여덟 명이 충분히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네, 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얘를 옮겨야 되는데, 자, 옮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? 여러분 똑같죠? 한쪽씩 넣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또 하나, 둘, 셋. 발 조심하셔야 돼요. 이제 얘를 주로 끄는 거죠, 얘를. 자, 소리 안 나죠, 여러분? 의자가 들어갈 정도로만 뺄 거니까, 오, 되게 많이 빠졌네? 자,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제 살짝 들어서.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또 뺄 때. 자, 이 도구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겠습니다. 아이고, 다리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우, 옛날엔 이런 거 그냥 하루에 12시간도 한 것 같은데. 이제는 왜 이렇게 힘들어.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프네. 아이고, 그러면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래요. 아니, 강수지 씨 그만 좋은 게라고.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팁도 드리고 싶고. 자,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의자가 두 개 있으면 저기 제 동생 가족이 저기 앉아있으면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 위에다가, 이야, 진짜 예쁘죠, 여러분? 오늘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, 여러분. 미니 장미. 와, 예쁘다. 여기는 이제 식탁 같은 그런 용도로, 콘솔이 아닌 식탁 같은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. 요새는 뭐 하나 하고 나면 일단 누워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앉았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이렇게 체어를 부엌에서 가져다가 두 개 놓으면 사람들이 많으면 다 같이 보면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.
당분간 또 이렇게 지내봐야겠다. 동생네 가족도 오니까. 아, 그래가지고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TV에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뭐 하면서 지내는지 물어보세요. 그러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잖아요. 일단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다. 내가 뭘 하지? 아, 강수지 TV.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죠, 영상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원을 내고 있습니다. 음원 공개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빌라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또 11월 3, 4일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8월 초부터는 이제 정말 콘서트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비비아나수, 네, 강수지 스타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. 거기서 비비아나수 이제 신제품을 하나씩 또 만들고 있는데,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료로 넣어야 할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등등. 네, 그래서 요즘 또 굉장히 바빴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비비아나수 하고 또 집안일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기 또 그 외로 또 몇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. 이것저것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 리스트를 적거든요. 내일에 할 일 이만큼이요. 그런데 정말 지워지는 건 3개가 지워지나 그래요. 그래서 매일매일 뭐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어요. 그래서 비비아나랑 근데 제가 무슨 책을 샀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여러분들이 이거 남편이 딱 보더니 엄청 웃더라고요. 아, 그래?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책을 살게요? 제가 산 책 제목 좀 알려드릴까요? 어느 사업이든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 12개조 이나모리 가즈오의 마지막 수업. 제가 좀 읽어봤었어요. 앞에 걸 읽어보고 굉장히 이거는 경영 철학이 대단하세요. 그래서 약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뭘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경영자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그런 비비아나수를 운영하게 된 지 이제 4개월째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나 저의 철학도 있잖아요. 그래도 내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많이 배워야겠다 해서 책은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또 그래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 거 찾고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네,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일단 제목부터 좋아서 고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써있네. 위대한 기업을 꿈꾸는 CEO들의 필독서.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작은 회사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뭐 엄청나게 크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.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좀 적당한 가격에 함께 나눠 쓸 수 있을까, 그리고 좀 환경적으로도 방해가 되지 않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. 그래서 저는 메모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비비아나수 사업 메모장, 교회 메모장, 또 음원 메모장, 가사 메모장, 또 패밀리 메모장 여러 개가 있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.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아니 일단 어렸을 때 조금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제가 뼈도 굉장히 얇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이 축구선수, 여자 축구선수가 일단 있었고요. 이렇게 몸도 얇은데 생각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. 학교에 남자 축구부들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고 나도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웃으시겠지만 여러분이. 그리고 이제 가수의 꿈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가수가 돼서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고 미국에서 사는 동안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알바도 했었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와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? 주위에 친구들도 만나보면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굉장히 한 3년 전에 관절이 아파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그냥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와서 저보고 손가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얼마나 인테리어 뭐 가구 재배치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즘도 뭐 쓰고는 있지만 아 이렇게 좀 마를수록 조금 관절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나? 뭐 이런 느낌 뭐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절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아 관절은 왜 이렇게 신경을
많이 안 썼지?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하나 가지고 올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제가 관절에는 너무 관심을 덜 두고 있어가지고 좀 늦게라는 생각은 들지만 관절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건강기능식품 알게 됐어요. 요즘 정말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.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 인정도 받은 제품이라서 믿고 먹을 수 있고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보라색 이 박스인데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이라는 제품입니다. 요즘 홈쇼핑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아마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사실 뭐 제 나이 되면요, 강수지 TV에는 연령대가 남자들이 한 30%고요, 여자들이 70%인데 물론 20대, 30대, 40대 분들도 있지만 50대, 60대, 7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여자들은 모이면 40대에는 아이들 얘기 많이 하고 또 이제 50대 되면 제 주위 여자분들 만나잖아요. 그러면 아, 난 어디가 아파서, 난 지금 어디가 아파, 나는 이제 다음 주에 어느 병원을 가야 돼. 근데 정말 다 관절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제품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휴대하기 일단 너무 간편하죠. 위생적이고 또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 뭐 이런 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렇게 안 하시면 진짜 너무 까맣게 되더라고요. 그쵸? 그리고 이 콘드로이친은요, 많이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요즘 이 단어를, 연골을 구성하는 네,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해주고 있어요. 아, 그리고요, 이거는 하루에 두 알을 드시면 되는데요. 1일 섭취량은 네, 온전히 다 섭취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해오실 것 같아요. 뭐 혹시 비린내가 나나요? 아니면 이거 알이 너무 크지 않나요? 알이 커 보이나? 굉장히 알이 큰 편이 아닙니다. 약간 타일레놀 뭐 그 정도 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목 넘김이 쉽고요. 그리고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. 그냥 아무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같이 좀 민감하고 또 큰 알은 잘 못 삼킨다 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처럼 활동이 많고 또 움직임이 많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관절이 아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. 불편하시고 또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만 계신다고 해서 좋으신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좋은 비타민이나 또 관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 섭취하시면서도요 또 운동도 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드시는 그런 식사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정말 운동 가기 싫은 날 있거든요. 그래도 이제는 그냥 나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, 근데 굳이 꼭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또 운동하실 수도 있잖아요. 정말 동네를 뭐 몇 바퀴 걷는다든지 산책 겸 네, 해가 지고 또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집에 실내 자전거 있으면 또 타시면 좋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많이 움직이면서 또 좋은 것도 섭취하시고 도움받는 것도 섭취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같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요,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콘서트 준비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, 또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함께 네, 건강하게 지내다가 네,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, 늘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